인도 안내문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볼까요? 지금 볼까요? 요 청길이죠. 여기서 지금 저희가 왔어. 일전에 자객봉으로 해서 흑림산 쪽은 이쪽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지금 이 길로 넘어왔네요. 이 길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해니치가 여기입니다. 원래 오늘 목적지가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종리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여기가 새로 또 인도 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인도가 19년도에 새로 개설된 인도라고 하는데요. 인도가 어떤지 천천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그마한 락석들이 하나씩 굴러 내려온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인도가 새로 개설된 곳인데도 차량 통행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딱 건너편에 밭이 다 무고 있네. 아주 소나무가 멋있네요.
이곳도 아주 우측으로 막혀있는 골짜기인데 전경은 아주 좋네요. 우측 전경에 풍경이라고 해야 되는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이야, 여기는 완전히 U자로 완전히 꺾인 인도네요. 여기는 나방골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인 것 같은데요. 이게 흑림산에서 내려오는 물인가요? 여기 좀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죠. 산림청에서 지금 인도 개설을 하는 게 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저희 지역 이곳도 새로운 인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인도를 갈 때마다 아주 뿌듯함도 있고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성취감도 있답니다. 새로 인도 개설이 된 곳은 특징이 이 나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망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나방골에서 지금 이렇게 새로 난 인도를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이렇게 넓고 아주 좋은 곳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꽤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맨날 노르무이센이 하는 행사가 있죠. 요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또 오늘도 이래 넣으면 제일 좋은 게 뭔가요? 라면요. 네, 오늘도 라면으로 잠깐 이 산세 좋은 데서 요기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 지금 잘 끓고 있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라면으로 한 끼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셨는가요? 맛있게 드셔. 아, 맛있어. 간단하게 지금 라면을 먹었는데요.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다. 커피 맛이 최고지. 아, 진짜 좋다.
있는 데서 그냥 요기하고 이 커피 먹는 맛이 진짜 야 아무것도 안 부럽다. 자 이것만 먹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기를 하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설된 인도라서 그런지 아주 깨끗합니다. 인도가 이제 이 밑에는 인가들이 보이네요. 이야 여기도 자연인처럼 사시는 분인가요? 이곳이 이제 새로 개설된 인도가 끝나는 부분이네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출발을 했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헤니치가 여기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길부터는 기존에 길이 나 있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위쪽이 새로 개설된 인도고요. 이 밑에 자연인처럼 살고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안녕하십니까? 요게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 본 게 이렇게 아주 자연인처럼 사시는 것 같았어요. 아, 우리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인천이요. 인천요? 네. 저도 서울에서 9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아, 그럼 인천에서 오셔갖고 작년에 내려오셨다고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뭐, 이제 신출내기지 뭐, 이제. 이야, 지금 그럼 혼자 내려오셔가지고요, 그죠? 그렇죠. 예. 식구들은 다 거기 있고, 아, 저만 뭐 내려왔지. 그렇구나. 이야, 참. 그래도 요, 뭐 작물은 뭐 합니까 위주로? 뭐 여기 뭐 대부분이 영향은 꽃이죠 뭐. 저도 뭐 고추하고 뭐 오미자하고. 우리 선생님이 지금 다 심는 겁니까? 예. 일을 많이 해놓으셨네요. 고추 아주 뭐 2년 됐어 딱 한데 뭐 아주 고추 뭐 아주 잘 됐는데요. 뭐 환경이 좋으니까 잘 됐겠지. 물어 한 거니까. 그러게요. 야 애를 다 키워놓고 이제. 이런 거지, 뭐, 무작정 하는 거지, 뭐. 아니, 요, 딱 보니까 자연인처럼 해놨어. 그냥 엮기도 해놓고, 운동시설도 해놓고. 좀 구경 좀 해도 돼요? 이렇게 어떻게. 있어? 아, 요, 계곡이 있네요, 그죠? 이게, 흑림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인가요? 흑림산? 흑림산. 저기 흑림산. 거기가 흑림산이라 그래? 예, 예, 흑림산이고, 이쪽 옆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자작봉. 그렇게 맹맹이 돼 있대요. 여기 겨울에도 와봤는데 물이 안 끊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와서 일로 왔지. 그럼. 요 나방약수도 유명하더구먼. 아, 여기 약수가 있어요? 네, 아, 그걸 몰랐네. 약수 있는 거? 나방약수 있어. 저, 나방골이 있는데? 예, 예. 저 위에 있대. 근데 아직 위치를 몰라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나중에. 하우스로 지금 해놓고 이렇게 지금 일단 거주하시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자연인이야, 이게. 이게 완전 자연인이야. 에이, 나도 자연인 자주 보는데. 신자연인. 이렇게 안 살아. 이 영상 보면 혹시 자연인에서 저 MBN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촬영하자고. 그래요. 나가는 거 싫어. 예, 한번 싹 둘러볼까요? 아유, 그래도 혼자 사시는데,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진짜 자연인처럼 이렇게 해놓고 사시네요. 야, 이거 직접 손수 이렇게 지으신 겁니까? 그저 사람이 지은 거지. 아, 그래요. 저는 와서 이제 보수만 좀. 아, 해보고. 그래요. 요가 이제 침실이네요, 그죠? 침실이에요. 이거 안에는 뭐 박해하고 완전 딴판이네요. 이야, 보십시오. 저 산골에 내려와서 사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고민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뚝 내려와서 그냥 부딪히면 다 됩니다, 아주. 아이고,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사장님 부딪히면 다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이제 혼자 이렇게 조용히, 이제 이따가 또 애들 내려오고,
사모님 데려오면 또 저 가야 한번 좋고, 그죠? 그렇지. 이제 앞으로 한 1, 2년이 고비다. 고비지 뭐. 아, 이제 1, 2년이 고비다. 글쎄, 이게 뭐, 돈벌이가 얼마나 될지. 근데 돈 벌라고 여기서 있으시면 안 되고, 용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용돈만 벌어 쓴다 생각하시면 돼. 생활비는. 그래, 그래, 생활비. 생활비는. 예, 맞습니다. 돈 벌라고 하면 잘못된 거고. 그러게요, 생활비 정도는. 생활비 정도는 나와야 될 때. 생활비 정도는 이제 여기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죠? 이 시골이 또 특성상 이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 고추도 나올 때 그때 한, 확 나오고 그냥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꾸준히 좀 이렇게 용돈 벌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은. 그럼 저 건너도 지금 우리 선생님 건물이시오? 여기도 고추. 아, 고추 이렇게. 3평짜리 5미자고. 아, 그럼 꽤 넘네요, 그죠? 제가 산 게 3,600평. 아, 3,000평이 좀 넘네요. 뭐 이 정도면 뭘 해도 뭐 앞으로 지금 밖에도 한 5,000평 지금. 어이구, 대단하시네. 5,000평 지금. 근데 요 정도 가지고 규모가 작아요. 생활비 안 나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도시에 있는 애들 뭐 학비나 대고 이렇게 하면 힘들죠, 안 되죠? 그렇게 한다는 아예 안 되고. 그렇죠. 그래도 내가 생활할 돈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저희 동 하다못해 국민연금 들어가, 공보 들어가, 그렇죠. 뭐 많이 들어가죠. 뭐 세금 나가 뭐 이것저것 뭐 차유지배야 나가 농기에 뭐 이게 조금 농사져가지고는 일단 자연인 봤더니 내가 볼 때가 다 거짓말 같아. 산속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사는 거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또 왜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계시 보시면은 피우면은 되는데 그게 피워져지를 않아요. 그 피워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비워져. 그게 사람이 참 인간이 아주 그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가락이 있네. 그러니까 비우기가 힘이 든다고. 완전히 비우기가 힘이 든다고. 힘이 들다고. 그래서 조금씩,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좀 비우고 있고. 비워야지. 예. 비워야지. 예. 비우고 있고. 점점 자꾸 욕심을 부리면은 한도 끝도 없고. 아, 지나가다가 이렇게 또 좋은 데서 또 우리 저 또 소중한 분을 또 한번 이보다 더 좋은데 얼마나 그러게요. 요대로 오다가 보니까 이 인도가 이제 저 얼마 안 됐네요, 그죠? 개설됩니다, 그죠? 올 봄에 개설. 예, 그러게요. 올 1, 2월달에 개설됐어. 그러게요. 내가 지도상에 볼 때는 이게 없었다고. 없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좀 잘 좀 갖고 오면 다음에 또 혹시 한번 지나는 길에 들릴게요. 아유, 이제 바꾸려고 한 몇 년 걸리지. 아니 이제 천천히 해야 돼. 그래. 천천히 해야지. 저도 한 10년 동안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많이 됐어요. 조금씩 해요. 예, 자, 수고하십시오. 야, 여기서, 저 인천에서 오신 분인데요. 한번, 대화를 나누고,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하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이리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 보내다 보면은, 좋은 날들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조용하네요. 여기 자연인처럼 살고 계시는 분과 대화를 좀 나누고 출발을 했네요. 이곳에 오신 지 2년 됐다고 하시네요, 그죠? 이야, 참 대단하신 분이면 저 건너 저 오미자밭도 길하고 하고 농사를 많이 지으시네요, 이곳에서. 기기가 정상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길이 상당히 좀 협소하네요. 이곳은 임도가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통하는 길인데 협소하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행 일정은 이제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이곳이 지금 지방도인데요. 1월 면에서 청기 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